이것이 준비력이 올렸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계속 책만 붙들고 있고 자기가 커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대학을 우선 가서 원서 쓰는 날 과를 정하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 되게 답답해요, 그냥. 직장에서 솔직히 저처럼 이렇게 뚝뚝하고 슬긴 애들보다 좀 쭉쭉빵빵하고 막 그런 이쁜 애들이 있어야 또 좋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딴 사람들도 그렇게 다 말씀을 하시니까. 적성이에요, 딱 제 적성. 선생님을 해야 되잖아요. 제가 이제 실기 강사 선생님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봤을 때 대학을 나온 선생님이랑 안 나온 선생님이랑 이력서 상으로 봤을 때도 약간 틀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대학 학력이 좀 있어야겠다. 그래서 저희 넘사당 놀자 선생님들처럼 그런 훌륭한 예인이 되고 싶어요. 제주 부리기도 있고 땅 제주도 있고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. 논어놀이가. 그래서 뭐 평생을 한다고 해도 정말 끝까지 다 못 배우고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